당뇨 있는 분들이 운동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당뇨가 있으면 이런 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네. 근데 이런 신생혈관들이 그 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과 영역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B&B 강남 발기세상학과의 김용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처음 뵙는데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B&B 강남 발기세상학과에 있는 김용현 원장입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네. 머리도 아프고 뭐 눈도 아프다고 그러면서 네. 뭐 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안압이 높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안압이 높아지면 눈이 아프고 네. 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안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저희 진료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아프다. 실제로 이런 분들 안압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네. 안압이 정상 범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압이 높은 건 아닌데? 네, 실제로 안압이 높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오르면 안압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눈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혈압이 오른 거에 따라서 안압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증을 심하게 일으킬 만큼 안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도 뭐 두통이 따랐고 다 안압이 높은 건 아니군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두통하고 네.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두통하고 네.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안압이 올라서 생긴 두통은 네. 보통 시력 저하가 좀 동반이 됩니다. 아, 시력 저하. 네. 눈이 좀 잘 안 보이면서 두통이 네.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네. 심한 경우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구토까지. 있습니다. 구토까지. 네. 네. 혈압만큼 안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안압이 이렇게 높으면 위험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실명 원인이 바로 녹내장인데요. 이 녹내장의 주요 원인이 바로 안압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게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병원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네. 당장 병원을 오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네.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손끝으로 눈을 좀 눌러봐서 눈을 감고 네 눌러보는 거예요. 안구를 이렇게? 살짝 눌러 너무 심하게 말고 살짝 네. 눌러봐서 이게 네.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면 되는데요. 경험이 없으시면 좀 알기는 어렵지만 그쵸. 이게 안압이 많이 올라간 경우는 이게 매우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근데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네. 이게 좀 안압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두통이나 시력저하가 있는데 살짝 만져봤더니 많이 단단하다 하면은 빨리 안과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안과 가면은 안압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기는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안과검진을 추천을 드리고요. 1년에 한 번? 네. 안과검진을 네. 오시면 자연스럽게 시력이랑 안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이면 안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압이 높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안압이 높다고 진단된 분들은 또 생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중에 네. 안압을 올릴 수 있는 네.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네. 스마트폰. 네.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죠. 매일 네. 보죠. 스마트폰 주로 네. 보실 때 이렇게 핸드폰 들고 고개를 숙이고 많이 보시잖아요. 아, 이렇게 보죠. 그렇게 네. 대부분 보시는데 네. 눈이 정상적인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눈은 수정체가 있고 네. 수정체를 사방에서 끈 같은 섬모체가 잡고 있는데 요게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보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수정체가 아래로 앞쪽으로 밀려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누워서 봐야 되나요? 네. 뭐 눈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괜찮지만 좀 그런 분 눈에 좀 구조 지지 구조가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 또 야간에 특히 좀 어두운 곳에서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그런 위험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네. 그 밖에 또 안압 높으신 분들 주의해야 될 게 또 뭐 있을까요? 아,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헬스장에서 헬스장 뭐 일명 네. 거꾸리라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 네, 매달리는 그렇죠. 거, 거꾸로. 네, 그렇게 네. 매달리면 시원하다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허리가 시원해지던데.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게 거꾸리나 물구나무서기 같은 네. 활동은
그 눈이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정상인 분들은 그게 눈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동작을 하면서 올라간 안압이 시신경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녹내장 있는 분들은 그런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할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네. 엎드려 자는 자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엎드려서 자면서 네. 손이나 베개로 안구를 압박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녹내장 있는 분들은 수면 자세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녹내장 있는 분들 중에 한쪽으로만 돌아누워서 계속 주무시는 분들은 네. 그 아래쪽 있는 아래쪽에 향한 눈이 녹내장 진행이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는 분은 특히 바로 누운 자세로 주무시거나 옆으로 눕더라도 좀 한쪽만 계속 눕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누워주시면 조금 녹내장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안압 높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녹내장 있는 분들 네.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좋다. 안압이 높은 분들이 이런 질환이 있으면 더 안 좋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좀 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당뇨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작은 혈관들을 많이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뇨가 있으면 이런 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네.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는 새로운 혈관, 즉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신생혈관들이 그 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뇨 있는 분들은 녹내장이 더 잘 생겨요.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안압이 높아서 이제 병원에 오거나 또는 검사에 높게 나온다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안과에 오시면 안압을 네. 기본적으로 재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진행하는 정상안압 네. 녹내장 비율이 우리나라엔 많기 때문에 네. 안과에 오시면 시신경에 대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시신경. 그래서 네.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녹내장이 있으면 아니면 안압이 높다면 안압 하강제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안약으로 쓰게 되고요. 안약으로. 네. 그래서 네. 안압을 정상 범위로 좀 낮춰주고 네. 그렇게 해서 시신경 손상이 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잖아요. 네. 이것도 꾸준하게 쓰는 건가요? 보통은 꾸준하게 쓰시고요. 네. 일부 경우에서 중간에 조절이 잘 돼서 안약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혈압약처럼 꾸준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끔 네. 시신경이 망가지지 않게끔 네. 계속 쓰는 게 좋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안과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셨던 안압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안압의 증상까지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더 검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다음에도 또 저희가 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아이템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